늑사처럼 나와. 야, 순이 안 돼. 안녕하세요. 바다 보여요? 여기도. 하늘 멋있죠? 맞아요, 부산이에요. 이동하다가 바다랑 하늘 너무 예뻐가지고 보여드리려고 하는 순간 차가 막히네요. 다시 이쪽. 바다다! 부산이다! 예. 어디 가냐고요? 아, 저 지금 부산국제영화제 때문에 윤도라는 작품으로 부산에 와 있는데, 정말 오랜만에 예전 작품 미스백이 영화에서 상영한다 그래서 인사드리러 가요. 예쁘죠? 진짜 멋있다. 앞에 대교도 멋있어. 저를 팔로우해주고 있는 BH의 현정이란 친구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시 어떻게 카메라 돌리지? 이렇게. 짠! 햇빛 비쳐. 햇빛이 다 반이 비치네. 엄청 눈부시네. 뭐라, 알바 가야 되는데. 알바 가시는데 그래도 인사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김밥집 오픈하셨어요? 잘 됐으면 좋겠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와, 멋있다. 부산, 역시 부산. 멋있죠? 하늘 왜 이렇게 예뻐? 그치? 어제 그제 되게 구름이 많이 껴서 어두웠었는데. 아, 연도 보러 오셨었구나. 아, 편지 못 받았어요. 알았으면 받아왔을 텐데. 헬로 말레이시아. 하늘 멋있죠? 완전 대박이래. 짠. 감기 약간 저 좀 걸린 것 같아요. 요즘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세요. 목소리 지금 너무 안 좋죠? 죄송해요. 뿅. 보여요, 바다. 다들 금요일 저녁으로 뭘 드실지 궁금하네요. 어디 가신지. 이제 일 끝날 때 되시겠어요, 그쵸? 사실 부산에 와서 일정이 조금 많아서 피곤하긴 한데, 너무 오랜만에 진짜 관객분들 직접 뵐 수 있으니까 좋아요. 너무 반갑고 설레이고 기분 좋아요. 저 운전 안 해요. 운전하면서 할 수 없죠. 언니, 요즘 날씨 가을 그 잡채죠? 잡채? 잡채죠, 이건가? 그거엔 미니. 어, 잡채죠. 반갑습니다. 눈 이쁘죠? 하늘 이쁘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부산이에요. 지금 광안대교를 넘고 있습니다. 다들 일하고 계세요? 반갑습니다. 여행 뭐, 저도 부산 진짜 오랜만에 와요. 부산 영화제는 2018년에 왔다가 4년 만에 왔어요. 아니요, 저는 미스백 영화가 오랜만에 영화관에서 재상영한다 그래가지고, 원래 시간이 안 되는 거였는데 조금 타이트하게라도 무리해서라도 짧게 인사드리고 싶어가지고 가고 있어요. 저는 부산의 대영동? 대영점. 롯데시네마 대영점에 무대 인사하러 가고 있어요. 이게 글이 늦게 올라오는 거 맞죠? 저 봤어요?
서해대 교지도 오세요. 네, 광안대교 넘어가고 있어요. 롯데시네마 대형점 가고 있어요. 어, 액터스하우스 오시는구나. 내일 만나요. 오늘 진짜 날씨 너무 좋다. 근데 벌써 공기가 차요. 5시밖에 안 됐는데. 부산 너무 오랜만이 오니까 여행 온 것 같고 좋아요. 일이 많지만. 무대 인사 끝나고 또 무슨 영화제가 있어가지고 좀 드레스업 해봤어요. 하이 이란. 이게 진짜 늦게 올라오네. 그치? 반가워요. 뭐가 궁금해요? 좋아요. 공부하고 계시는구나. 화이팅 화이팅. 인도네시아 헬로. 고향이 부산이신 분은 그럼 맛집 알려주세요. 근데 맛집을 갈 시간이 없네. 지금 전 부산이에요. 손톱색 오늘 칠해봤어요. 약간 블루예요. 해산물 너무 좋아해요. 근데 전 사실 안 좋아하는 음식이 없어요. 얼굴 보여주고 있는데 얼굴 보여줘라고 그러네. 많이 느린가 보다. 그치? 진짜 요즘에 일교차 너무 심해요. 감기 조심하세요. 퇴근하시는 길이구나. 너무 좋죠. 금요일이라 고생하셨어요. 애쓰셨어요. 맞아요. 날 좋아요. 멋있다요. 공항 아니에요. 아직 저는 내일까지 부산에서 일정이 있어요. 미스랭 무대 인사하러 가요. 하이 타이완. 땡큐. 감사합니다. 맞아요. 광안대교 지났어요. 즐기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캐나다에 계시는구나. 뭘 눌러보겠어요. 여기 누르면 무슨 효과가 많던데, 그치? 네, 맞아요. 어? 이게 뭐야? 아트. 독감 주사 아직 못 맞았어요. 베트남. 하이 미얀마. 내 식사는 잘하고 있어요. 딴 것도 해볼게요. 오. 이거 재밌다. 이거 봐봐. 오랜만에 하니 별게 다 있네. 어? 지영 안녕. 주제 때 같이 일했던 스태프분이 들어와 주셨네요. 아, 수능 잘 보시고 꼭 의대 합격하시길 바래요. 화이팅 화이팅. 소영,
아, 그러셨구나. 피자 시켰어요. 맛있겠다. 하이 뉴욕. 제가 또 해볼게요, 이거. 둥둥. 헬로 인디아. 우리들의 블루스 보고 계시는구나. 휴지 준비하셔야 돼요. 오, 너무 무서워. 봤어? 오, 죄송해요. 이게 뭐야? 띠용띠용. 다 나왔어? 다 했다. 들어가겠어. 육퇴, 맞아요. 육퇴하고 얼른. 일이나 뭐든 퇴근 후에 맥주 한 잔이 최고죠? 괜찮아요. 너무 짧죠? 아, 삼시세끼가 아직도 하는구나. 승미 씨 화이팅. 후회하지 마세요. 차기차기요. 열심히 촬영하고 있어요. 내년 네, 드라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머리 괜찮아요? 오늘 봐서 반가웠어요. 아까 어디 계셨나 보다, 그쵸? 네, 부산 날씨 엄청 좋아요. 저는 내일까지 부산에 있어요. 내일 밤에 올라갈 예정이에요. 너무 재밌는 이벤트들이 많아요. 부산영화제 이제 3년 만에 다시 크게 하는 거라 시간 되시는 분들 놀러 오세요. 어디세요? 지금 갈게요. 저 롯데시네마 가요. 대형점 부산. 헬로 헬로. 하이 터키. 비가 왔나요? 서울은 비가 왔나? 하이 유럽. 결혼 축하드려요. 사진 찍어주세요, 부산이랑. 감기 조심하세요. 나도 소리를 듣고 싶다. 혼자 말하니까 너무. 아시죠? 영도, 아, 영도 지나가나? 곧 퇴근이에요. 축하드려요. 맞아, 날씨 너무 좋아요.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하이, 필리핀, 필리핀. 네, 구름 너무 멋있어요. 아니, 아까 되게 점심에 회도 많이 먹고, 지리까지 잘 든든히 먹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5시 18분이니까 곧 퇴근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녁? 저녁 어디 행사장 가서 먹을 것 같아요, 전. 이거는 제가 스케줄 할때 타고 다니는 차예요. 맞아요. 은더 CD 같아요. 뉴질랜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변공원에서. 내일 김혜선 선생님 어떻게 뵈시는 거지? 아까 낮에는 회 먹었어요. 어제는 대구탕 먹고요. 감사합니다. 헬로 헬로. 피부 관리 노하우.
저 진짜 약간 귀차니즘이 너무 심한 성격이라서. 근데 요즘에는 팩 많이 하려고 노력해요. 오, hello from Belgium. 아, 떡볶이 아직 못 먹었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맞아, 부산 떡볶이도 진짜 맛있는데. 부산 하늘이요? 지금 약간 가려졌어요, 나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저는 미스백을 보지는 못하고요. 앞에 인사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Hello. 대형 시네마, 롯데 시네마로 가요. 대형 동인가? 동네 이름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미스백이 뭐 그 영화관에서 다시 재상영된다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금요일이니까 주말 잘 보내시고요. 푹 쉬실 수 있는 주말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요. 저는 이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어요.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 주말 잘 보내세요. 뿅.